접선 2차 곡선하고 접선 짝수범 문항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문항만 풀겠습니다. 유형 8, 182번. 예, 하기 앞서서 일단, 접선, 저번 시간에 전체적인 거 설명을 했지만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좀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자, 3학년도 똑같이 복습하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타원이 있어요, 타원. 그리고 쌍곡선이 있어요. 타원의 일반형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요거죠. 쌍곡선은 가운데만 빼기. 여기가 빼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물론 쌍곡선의 일반형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녀석이 하나 더 있지.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타원은 하나야. 하나인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x제곱의 개수가 크면 얘는 x축에 초점이 있고 이렇게 길다란 거야. y, 이거는 일반형이 하나, 아니 표준형이 하나야, 하나. 그런데 기본형이 하나인데 y제곱 밑이 크면 뭐야? 세로로 긴 거지, 세로로. 초점은 y축 위에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얘 타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 그랬어, 얘. 타원의 중심. 0콤마 0. 초점의 중점. 이해되십니까? 또는 얘는 쌍곡선의 중심. 0콤마 0. 플러스 1이면 꼭지점. a콤마 0, 마이너스 a콤마 0. 마이너스 1이면 0콤마 b. 0콤마 마이너스 b가 꼭지점이라고. 타원의 꼭지점은 몇 개예요? 4개. a콤마 0, 마이너스 a콤마 0. 그치? x절편이야. y가 0일 때 x값. 그 다음에 0콤마 b, 0콤마 마이너스 b. 이렇게 4개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초점 공식 뭐였어요? 리뷰. 초점 공식. 얘는 큰거 빼기 작은 거. 얘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큰거 빼기 작은 거예요, 여러분. 쌍곡선은 초점 공식 큰거 작은 거 상관없어. 더하기니까. 아시겠죠? 쌍곡선은 여기가 플러스 1이냐, x축, 마이너스 1이냐, y축. 그게 중요한 거지. 타원은 하나기 때문에 어디 밑이 크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여기에서 기울기를 알려줄 때 접선 공식.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선생님이 y는 mx, y는 mx 이렇게 쓰라 그랬죠,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타원은 뭐였어요? y절편이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쌍곡선은 뭐였어요?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일 때 요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쌍곡선은요, 여기가 플러스 1이면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지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얘네 두 개가 부호가 바뀌어. m제곱이 다른데 붙진 않아. 타원, 쌍곡선 전부 다 a제곱에 붙어.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제곱 빼기 a제곱, m제곱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접점 줄때 어떻게 했었어? 접점 줄 때? 접점이 x1, y1. x1, y1.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을 xx라고 보고 y제곱을 yy라고 봐서 하나에다가만 대입하시면 돼요. x1, x, y1, y. 요렇게 되죠. 쌍곡선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만 빼기가 되겠죠. 요렇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x1, y1 위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있었어? 마지막.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은
접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판별식, 그리고 기울기 세팅하는 방법, 접점 세팅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 중에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기울기인데, 기울기 세팅해서 푸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자체가 점에 관련된 문제면 이걸 세팅하는 게 나아. 접점을 세팅하고 풀으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기울기에 관련된 거면 이걸 세팅하는 게 낫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약 들어가고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문제 풀게요. 약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포물선에서 제가 이런 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곡선 밖에 한점 P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P는 어디 위에 있다? 준선 위에 있다. 기억나십니까? P는 어디 위에 점이다? 준선 위에 점이다. 그러면 타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점 P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서로 수직이야. 서로 수직이야. 그러면 P의 자치예요. P의 자치. 타원은 뭐가 되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쌍곡선은 원 위에 점이 되고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이야. 근데 절대값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 위에 있으면 얘는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 이런 거야. 타원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점을 한 점 잡고 접선을 그었는데 이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 그럼 이 P점이 도대체 어떤 도형 위에 있느냐? 요 도형 위에 있다니까? 요 도형? 어떤 원인데 그 원이 바로 요러한 원인데 P점이 요렇게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원 위에 있는 녀석들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다 수직이라고 쟤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문제 풀게요. 182번.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게 점, 이제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물어보잖아? 얘는 판별식이죠. 그쵸? 서로 다른 두 점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걸 대입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x제곱 8y 대신에 3x 플러스 n을 대입을 하셔야죠. 72는 넘어오자. 그래서 9x제곱 8, 9x제곱 플러스 6nx 2개 곱하고 2배. 완전제곱식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8배를 곱하면 8, 9, 72 더하기 9 해서 x제곱의 개수는 81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8에 48n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n제곱 마이너스 7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차 계수가 48n이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얘는 24n제곱 1차 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81 가로 8n제곱 빼기 72 얘가 0보다 크다. 자, 24n제곱 뭐야? 576n제곱 81 곱하면 88에 64 빼기 648n제곱 플러스 이게 뭔 잠깐만 그러면 얘 계산하면 5832가 되고요.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648, 576 하면 자 이거 빼면 마이너스 72n제곱 플러스 583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72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81이 나와서 부등호 바뀌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예, 정수 n의 개수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그러니까 17개 답은 4번 되는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기하학적 의미로 이게 지금 판별식이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쪽 위로 가서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기하학적 의미로 풀 거예요. 자 182번 72로 나눠요 이 타원을. 그러면 8분의 x제곱 9분의 y제곱 1 그래서 y제곱 밑에 개수가 더 크니까 얘는 이렇게 기다란 녀석이 되고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3인 녀석에서 얘가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느냐? 뭘 구하면 돼요, 여러분? n이 y절편이니까 접선을 구하면 되잖아, 접선을. 기울기가 3인 접선일 때의 y절편을 구해서 이 y절편 사이가 되면은 얘는 교점이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그럼 접선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y는 mx 뿔바 누트 a제곱 m제곱 8, 9, 72 플러스 b제곱 9 그래서 y는 3x 뿔바 9가 나오죠. 여기가 플러스 9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y절편 n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은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86번입니다. 요 녀석을 0,3을 지난 다음에 대입할 수 있겠지. x에다 0, y에다 3. 그래서 b제곱분의 9는 1. 그래서 b제곱은 9.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b는 3. 자, b는 9했어요. 그리고 요 직선에 접한대요. 그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 2분의 1일 때의 공식 y는 2분의 1x 플러스니까 플러스만 쓸게 우리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루트 a 제곱 m 제곱 m 제곱 그래서 4분의 1 a 제곱 플러스 b 제곱 b는 9 했잖아 9야 그치? 그래, b 제곱은 9야 그런데 이게 4가 됐다라는 거야. 이게 접했다. 이 직선이니까. 그래서 4는 루트 4분의 1 a제곱 플러스 9니까 양변 제곱해서 16은 4분의 1 a제곱 플러스 9, 9 넘어가서 7 되나요? 그럼 4분의 1 a제곱, a제곱은 28. 그럼 a는 2루트 7. 그래서 a가 2루트 7, b가 3. 이렇게 되니까 AB 곱한 건 6 루트 7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번을 보시면요 이 접선 중에서 얘랑 평행한 두 접선 그 기울기를 알려준 거지 얼마라고 3 그럼 A제곱 B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20을 나누면 5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 A제곱이 5 B제곱이 4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접선 구하는 공식에 때려 넣으면 접선은 y는 3x 뿔마 루트 a 제곱 m 제곱 5 곱하기 9 5 9 45 플러스 b 제곱 4 결국 y는 3x 뿔마 7이에요. 루트 49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 하나는 플러스 7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7인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x계수 y계수 똑같아야 되고요 x계수 제곱 3의 제곱 y계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절대값 안에선 상수항들의 차 7 빼기 빼기 7 다음부터는 14로 바로 쓰자. 그래서 얘는 루트 10분의 14 5분의 7 루트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자, 192번. 타원의 여기 위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초점을 지난대요. 자, 그러면 요거 4로 나눠서 초점부터 구해볼까? 4분의 x제곱, 1분의 y제곱, 얘는 1. 그래서 a제곱이 b제곱보다,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니까 초점은 x축 위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얘는 초점 공식이 큰 것 빼기 작은 거니까 c는 루트 3이 나와서 얘는 초점을 구해놓으면 3, 루트 3,0 f 다시는 마이너스 루트 3,0이라고 할게요. 이 초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서의 접선의 수직.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하라는 거야. 수직 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얘 접선 어떻게 구해? XX하고 하나에다가 넣으라 그랬죠? 4는 놔두고 YY하고 2분의 1을 하나 넣어요. 그래서 루트 3X 4 놔두고 2분의 1Y. 이게 4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요. 요건 약분해 주고요. 2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 플러스 2. 접선의 기울기가 얘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역수의 부호 반대.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게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기울기 그리고 y 절편이 뭔진 몰라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직선이 얘를 지나거나 얘를 지나는 두 직선이래요. 초점을 지난대. 이해돼?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3,0을 한번 넣고 k값 찾고 마이너스 루트 3,0 넣어가지고 k값 한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k값을 k1이라고 할게요. 얘를 대입한 거 k1은 루트 3을 넣으면 약분돼서 2만 남으니까 k1은 마이너스 2. k2는 반대겠죠? 플러스 2. 그래서 y절편 k들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196번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뭐 어디든 내신이든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점, 임의의 점이죠. 임의의 점에 대하여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항상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x절편, y절편을 구해라. 이 얘기야. 그럼 접선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접선은 4x1x. 얘를 xx라고 보고 x1을 하나에다가 넣으라고. yy라고 보고 y1을 하나에다 넣으라고. y1y. 이게 접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접선이라고. 그러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 그래서 x는 x절편은 x1분의 2. 그 다음에 y절편은 y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바로 나오죠. y1분의 8. 이렇게 나와요. 근데 x1하고 y1이 지금 1사분면 점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거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 하지만 여기에다 절대값 씌우면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가 지금 좌표가 x1분의 2, 여기가 y1분의 8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되니? 좌표가. 그러면 요 길이는, 얘는 그림상 지금 양수처럼 1사분면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길이는 절대값 씌워야 된다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렇게 그려질지 알아 몰라. 모르지. 지금 어떤 접선을 원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푸셔도 무방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절대값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은 이제 일사분면 위에 점 P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 두 개 곱하면 절대값 안에서 곱하니까 x1 y1 분의 16 이렇게 돼요. 16은 절대값 밖으로 나와도 되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x1 y1 절대값 분의 8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이제 문제가 바뀌어요. x1 y1 곱의 분모의 분모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누구의 최대값? 분모의 최대값. 분모가 최대면 넓이는 최소가 된다고. 넓이의 최소값 물어봤잖아. 자,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위의 점이라잖아. 그러니까 위의 점이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거기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어.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포물선이든. 이해되십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그러면 얘를 대입을 하면 4x1제곱 y1제곱은 8이라고 나와. 자, 이제 느낌 오십니까? 요식 보이고 요거 곱 보여요. 이 곱의 최대값 구하려면 뭘 쓰면 되겠니? 산술기야. 산술기하가 딱 떠올라야 돼. x1 제곱은 양수잖아. y1 제곱도 양수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 최소값. 갑자기 이게 생겨. 두 마리 루트 이게 생긴다고. 이게 산술기하야. 그리고 루트 안에 이 4x1 제곱 y1 제곱을 곱하면 4x1 제곱 y1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지면서 절대값을 남긴다고. 뭘 남겨? 절대값.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얘는 결국 4x1 y1 절대값이에요. 얘가 왜 4가 됐는지 알겠어? 얘가 2 루트 밖으로 2로 나오니까 2는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루트 안에 x1, y1의 제곱이면 이거 없어지면서 절대값 남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만큼이 뭐라 그랬냐면 위에서 8이라 그랬거든. 그치? 그리고 요게 4 절대값 x1, y1이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x1, y1은 4로 나눠서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2. 최대값이 2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최대값 넣으면 얘 넓이는 최소값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8, 4가 되겠습니다. 답이야. 답은 4예요. 결국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얘들아 x좌표 y좌표 구해주고요. 요거 대입해서 산술기야 써라 이런 얘기예요. 심플해요, 사실은. 자, 다음. 자, 마이너스 2,0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얘다.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요거를 2로 나눠서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a제곱이 2, b제곱이 1이구나. 그걸 찾아서 기울기 세팅해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a제곱이 2예요. m제곱, 플러스 b제곱 1입니다. 이게 접선이라고. 근데 얘를 여기서 그었으니까, 마이너스 2,0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요.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0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m이잖아. 넘어올게요. 플러스 2m, 뿔마, 루트, 2m제곱, 플러스 1이죠. 양변 제곱해서 루트도 벗기고 뿔마도 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양변 제곱할게요. 그러면 4m제곱은 2m제곱 플러스 1이 나와서 m이 금방 구해져요. 제 넘어가면 2m제곱은 1이니까 m제곱은 2분의 1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m제곱이 2분의 1이면 m은 두 가지죠. 첫 번째 m은 뭐예요?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있고 두 번째 m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넣어요. 여기다가 다시 m제곱은 2분의 1을 넣고, 그러니까 얘든 얘든 여기는 2분의 1이 m제곱은, 그러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2 분의 1 x 플러스 루트 2, y는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죠. x가 어디 갔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가만히 보면 x계수가 1이거든. 그때 ab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직선의 일반형 만들어야죠. 여기 루트 2를 곱해. 그리고 넘어와. 그러면 x 빼기 루트 2y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도 루트 2를 곱해. 우변이 넘어가. 그러면 루트 2y 플러스 x. 그래서 x를 먼저 썼어요. 쟤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결국은 AB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2, 요렇게 두 쌍이 나온다고. 근데 제곱해서 더하면 어차피 똑같죠. A 제곱하면 2, B 제곱하면 4. 2 더하기 4는 6. 답은 2번. 208번을 보시면요, y는 2x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식은 일단 y는 2 가로 x 빼기 k가 되겠죠.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이거를 이 식에 넣을 건데 양변에 6을 곱하고 넣자. 그러면 얘 6 곱하면 3x제곱, 얘 6 곱하면 2y제곱, 얘는 6.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y 대신에 2x 빼기 2k의 전체 제곱은 6. 그래서 전개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4x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하고 2배 8kx 플러스 4k제곱, 6 넘어오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얘는 플러스 16kx 마이너스 8k제곱 마이너스 6은 0. 양변은 뭐 마이너스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고 바로 판별식을 쓸게요. 얘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4분의 d, 4분의 d는 짝수 판별식 1차 계수 반의 제곱, 8k의 전체 제곱, 64k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가 다 있으니까 플러스 5, 8k제곱 플러스 6, 요렇게 되겠죠. 요쪽으로 와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5, 8에 40 빼면 24k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죠. 6 나누면, 아이고 이거 24로 나눠야 되죠. 결국은 24로 나누면 24분의 30,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근이 바깥 범위가 되는 거야. 여기에 뿔마 누트 씌운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2분의 누트 5보다는 작고 K는 2분의 누트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난다 했으니까 등호도 들어갑니다.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끝. 자, 210번 보면요, y는 3x 플러스 3하고 이 녀석이 접할 때래요. 그러면 접성 공식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때 k값 구해서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ec 알겠죠? c의 2배. 그래서 얘 초점 공식이, 아니 초점이 아니라 접성 공식이 3x 뿔마 루트, 기울기 3이라고 줬으니까 이 부분이 3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뿔마 중에 플러스만 생각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플러스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a제곱이 k야, m제곱은 9야.
그래서 9K 빼기 B제곱 9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3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럼 양변 뭐 하자? 제곱 3의 제곱은 9K 빼기 9 루트가 벗겨지겠죠. 얘가 3이라고 하고 양변 제곱한 거야. 그럼 얘 넘어가면 18, 9 나누면 2는 K. K가 2야. 그럼 K가 2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K 플러스 9거든. 그럼 K가 2니까 11. C는 루트 11. 그래서 초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돼요? 2C니까 답은 2루트 11.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 212번. 얘가 주어지고 기울기가 1인데 y절편이 양수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그 직선을 구해가지고 뭐하라는 거야? x절편, y절편 구하라는 얘기라고. 접해야 되니까 얘 여기까지만 직선을 먼저 구해보면 y는 mx, 1x, 기울기가 y절편이 양수,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a제곱 m제곱 a제곱 m제곱 9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됐어요. 그러면 쟤는 루트 2가 됩니까? 그래서 끝.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y절편 루트 2고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 되겠습니다. 다음. 자, 216번은 쌍곡선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의 평행. 접선의 평행, 접선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3,2를 지난데. 그래서 접선을 먼저 구해보면 2,3에서의 접선 x1, x 빼기 y1, y는 마이너스 5. x, x, y, y라고 보고 2하고 3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 얼마야 얘? 얘 넘기고 3 나누면 3분의 2죠. 그래서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y는 3분의 2x라고. 그런데 얘가 3,2를 지나야 돼. 그럼 여기다 3 넣었을 때 2 돼야 되는 2 되죠? 끝. 이게 바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자, 2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의 점 P에서 쌍곡선 위의 점 P에서 반쪽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수선의 발 내리면 H, 그리고 접선이 X축과 만나면 Q. 그때 OH 길이 곱하기 OQ. 요거 곱하기 요거네요. 그럼 X절편 구하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점이랑 관련된 거니까 이 점을 세팅하자. 그래서 P점을 A, B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 알겠죠? 그럼 접선은, 접점이 A, B니까 접선은 AX 빼기 BY는 1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그래서 X절편은 A분의 16. Q점의 좌표가 A분의 16,0이라고. 그래서 얘가 OQ 선분의 길이. 얘는 구했어. 그런데 OH가 뭐야? OH가 A잖아. 이 P점의 X좌표. 그쵸? 그럼 여기에다 A만 곱하면 끝이지? A 곱하면 A가 약분돼서 16이 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다음. 자, 예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1,5에서 쌍곡선에다 접선을 그으래. 그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니까 곡선밖에 한 접인데 기울기들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기울기 세팅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여기가 어차피 3 나눠봐야 플러스 1이니까 알겠지? 3 나눈 거 써야 되겠네. 3분의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이잖아. A제곱도 3이고 B제곱도 3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기울기 m이라고 하면 y는 mx 뿔마 느트 a 제곱 m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얘를 이 접선을 마이너스 1,5에서 그었잖아.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에다 5 집어넣으면 5는 마이너스 m 넘어올게요. 그래서 플러스 m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양변 제곱을 해주고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25는 3m제곱 빼기 3 이렇게 남겠죠. 루트가 벗겨지고 좌변이 다 넘어가. 좌변이 다 넘어가면 2m제곱 마이너스 10m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은 0 되겠죠. 이 m 값들의 곱을 물어봤거든. 이해돼요? 근계수 관계 두 분의 곱 답은 마이너스 14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형 19번 이제 접선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 다 연습해오세요. 숙제는 요 페이지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